공전을 하는데 방향 반대로 했다. 이게 반시계. 거기 반시계로 보이죠? 안녕하세요. 밤하늘과 친해지기 서재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은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데요. 이날은 부럼 깨기, 달집 태우기, 집을 놀이 등의 놀이를 즐겼고 한 해의 행운을 비는 날이었다고 해요. 정월 대보름은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새해가 되면 친척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고 또 용돈도 받는 날이 설날, 이날이 음력 1월 1일이에요. 이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음력 1월 15일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 이름을 들어보면 뭔가 커다란 달이 떠오를 것 같은데 그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정월, 발을 정자에 달월자를 써서 한 해의 첫 번째 달이라는 뜻이고, 대보름에서 대는 큰 대자를 사용해서 큰 보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큰이라는 거는 커다란 뜻인 것 같지만 사실은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우리 첫째 형을 큰 형, 또 아버지 형제 중에 첫째를 큰 아버지라고 하듯이 첫 번째 보름달이라고 해서 큰 보름, 대보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 달력에서 정월 대보름을 보면 보통 2월달이나 3월달에 정월 대보름이 존재해요. 근데 왜 첫 번째 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달력은 양력을 사용해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하는데 이 공전 때문에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의 위치가 바뀌게 되어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기준으로 시간을 나눈 것이 양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음력을 사용했어요. 달도 똑같이 지구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해요. 그래서 이번엔 지구에서 달을 쳐다보면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이 달의 위치를 기준 삼아 시간을 나눈 것이 음력입니다. 우리의 전통 명절인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과 같은 날들도 다 음력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음력은 우리 어떻게 봐요? 음력을 보는 법은 우리 달력을 본다면 달력 날짜 아래 작게 음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 옆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 날짜가 음력이란 날짜를 뜻합니다. 정리해보면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 즉 한 해의 첫 번째 보름달이 맞게 되는 것이죠. 정월대보름에 대한 천문현상도 배웠으니 우리 같이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봐야겠죠? 다음으론 달을 재밌게 보는 법을 배워보도록 해요.